안녕하세요, 진빠입니다. 오늘은 몇 번째 좀 했는데요. 여러분 다 알다시피 크롬 OS가 있잖아요. 크롬 OS 를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. 예. 크롬 OS를 일반 컴퓨터, 제가 좀 오래된 컴퓨터가 있었는데, 예, 이 컴퓨터가 윈도우 10을 설치하기엔 좀 그렇고 좀 애매한 상태였는데, 예. 크롬 OS 플렉스가 새로 나왔거든요. 일반 컴퓨터에도 크롬 OS를 설치할 수 있도록. 그러니까, 크롬북에만 크롬이 설치되어 나오고 그랬는데, 이제는, 크롬, 일반 컴퓨터에도 크롬 OS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설치해서 이런, 크롬 OS도 하고, 뭐, 이렇게, 이거, 댓글이 와 있네요. 예, 어쨌든 이런 컴퓨터를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하나 한 짓은, 오늘은 며칠 전에 이 저기 앰프를 오더했어요. 이게 앰프가 뭐냐면, 이게 한해 6불9인가 그랬는데, 두개 사면은 9불9구라고 해서 주문했는데, 한번 상황을 볼게요. 사양을. 네. 예. 이 제품인데, 예, 이거를 사서 지금 고장난 스피커에다가, 그리고 라우터에서 나온 그 12볼트짜리 어댑터를 연결해서 연결해 봤더니 아주 음질이 좋아요. 예. 그래서 한번 들려 드릴게요. 제품이 이거고요. 예. 이게 하모카드 스피커라 스피커 자체는 좋아요. 예. 그 스피커, 그린 스피커에서, 스피커를 떼내서 연결해봤습니다. 아이고, 시끄럽다. 예. 이렇게 오늘도 뻘짓을 했으니 또 한잔해야죠. 그렇게 생각보다 좋아요. 앰프가 5불도인데, 그러니까 한 6000도인데, 상당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하우징을 좀 이렇게 좋은 케이스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생각해요. 예. 저런 식으로 덜렁덜렁 냅둘 수는 없으니까. 예. 아, 그리고 여러분, 오래된 컴퓨터에 이렇게 크롬 OS 플렉스를 설치하면 특별히 또 구글 어카운트 쓰시는 분들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예. 되게 편하고
가벼운 OS이기 때문에 예,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. 예.